선생님. 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. 생년월일로만 신점을 볼 수 있을까? 네, 볼 수 있죠. 네,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, 선생님. 네. 1988년 네. 11월 무진생 33살이네. 네, 11월 8일입니다. 11월 8일 봅시다. 허냐다 허냐다. 이 양반 남자분이네. 근데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내가 나오는 대로 얘기해 줄게요. 네. 말하자면은 우리네처럼 여러 사람을 인간을 보라는 사주야. 인간을 만인간을 보라는 사주고 쉽게 해서 무대에 서갖고 무대에 서가지고 내 얼굴을 날리는 사주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연예인이야? 네. 남잔데 연예인이냐고 물어봐 지금. 네, 연예인인데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이 배우야? 아, 네 맞습니다. 응? 맞습니다. 배우야.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. 이 사주를 갖고 있으면 연예인이나 배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? 아니면... 이 사람 사주를 다 이름 진생이라고 해갖고 이 사람 사주가 연예인을 다 해야지 되는 사주는 아니야. 그런 사주에 많이 가깝다는 얘기지. 근데 이 사람 지금 집어넣은 이 사람을 11월 8일생을 봤을 적에 이 사람은 뭐 연예인이 되라는 사주란 말이야. 연예인이 되라는 사주인데 일찍 뜨지는 못해. 이렇게 말하자면 서서히 뜨는 사람이란 말이야. 올해서부터 말하자면 이 사람이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. 그리고 귀인이 나와. 귀인이 나와서 이 사람을 뭔가를 좀 이렇게 키워주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. 응? 그래서 이 사람은 연예인에 성공한다. 응. 누군데? 선생님 아마 모르실 거예요. 박서준 씨라고. 별빛이 내린다. 박서준이 누구야? 그런데 여기 사셔보니까 올부터는 이 사람의 운이 갖다 들어왔어. 그리고 성격이 좀 깐깐해. 남을 배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기 선후배들이 말하자면 선배님이나 후배님이나 그래도 이 사람을 갖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, 연예계 통해서. 그러니까 올해 올서부터 갖다 운이 열리는 사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대박이 나는 건 아니야. 그래 대박이 안 나지만 이 사람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이제 날린다는 얘기지. 날린다는 얘기니까는 노력을 갖다 많이 하는 노력파거든.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 자리를 갖다 지켜서 말하자면은 큰 연예인이 되세요. 큰 연예인이 되세요. 박서준 씨. 혹시 뭐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거 없을까요? 크게 조심할 거는 이 연예계는 매스컴이고 그렇잖아.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. 그리고 저기 확고무등하게 자기가 딱 내셔서 할 말은 내세서 하고 딱 이래야지 괜히 구설에 갖다 휩쓸리고 그러면은 올해 일어서려고 지금 하는 운이 뜨는데 만일에 구설에 있어갖고 또 내려앉으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올서부터 그래도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그래도 귀인에 자꾸 문이 열린단 말이야. 그리고 있으니까 일단 대박나게 해야지. 대박나. 도와주시고 박수 주시라고 합니다. 우선 열어서 대박나게 다 도와주세요. 대박나. 이거는 대박나는 거고 선왕이 문 여는 거 그러니까는 올해 선왕의 길문 열렸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